자,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시장 개장합니다. 장 시작. 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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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뱅 컴퍼니, 초록뱅 컴퍼니, 네, 단타예요. 따라하지 마세요. 구경하세요, 구경. 보라티알, 보라티알, 보라티알. 자, 세 종목 끝. 자, 세 종목 끝. 총세 종목 들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 우진, 초록뱀, 그다음에 보라티알. 자, 우진은 목표가 달성해 줬죠? 우진은 목표가 달성해 줬고,
자, 현재 시간 9시 5분, 금일 무료 추천주 우진 1차 목표가 달성. 자, 댓글 좀 쓰고요. 금일 무료 추천주 우진 1차 목표가 달성. 9시 0분 만원. 6.66% 초록빵 컴퍼니가 아직 못 올라갔네. 자, 초록빵 컴퍼니하고 보라티알 두 종목 있어요, 지금. 자, 금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수익 종목은 우진. 보유 중인 거는 초록빵 컴퍼니와 보라티알. 자, 댓글에다 올려놨어요. 오케이, 보라티알 목표가 돌파. 보라티알 목표가 돌파. 보라티알 잘 가죠. 오케이, 목표가 달성.
자, 보라티알 먹었어요. 현재 시간 9시 10분. 보라티알 1차 목표가 달성. 9시 2분 추천드렸죠? 9시 3분. 보라티알이 14,550원. 매수가 14,550원. 14,550원. 보라티알. 자, 이제 한 종목 남았어요. 초록뱅 컴퍼니. 초록뱅 컴퍼니만 한번 잘 보십시다. 이제 초록뱅 컴퍼니 하나 남았죠. 무료 추천 종목 하지 마세요. 따라 하지 마세요. 그냥 구경하라니까요, 구경. 따라 하더라도 소액으로 하세요, 소액으로. 한 3, 40만 원만 해봐. 밥값이라도 벌면 좋지. 제대로 매매하실 분들은 VIP로 오시라니까. VIP, 1년에 100만 원이니까. 1년에 100만 원 주고 가입하셔가지고 좀 이상한 종목들로 좀 매매 좀 하지 말고. 괜찮은 종목으로 매매를 해요. 괜찮은 종목으로. 제발 좀. VIP 어떻게 가입하냐고요? 회사로 전화 주세요. 무료 추천 종목 댓글 보세요. 댓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페이지 댓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아, 몸뚱아리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우와. 아파. 아따, 보라티알은 멋있다. 아주 그냥 시원하게 가버리는구만. 우진도, 우진 보라티알 아주 그냥 시원하게 가버려. 수익 봤으면 빠져라. 보라티알, 우진 수익 봤으면 빠져라. 터이고, 보라티알 보소. 수익 보고 빠져라. 돈 벌었으면 빠져라. 또 욕심내갖고 또 들고 있어라 또, 어? 얼른 수익 보고 빠져나와라. 보라티알.
보라티알. 오! 보라티알 보소. 급등 VI 걸렸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이렇게 단타하면서 실시간 방송한 사람 나밖에 없을걸? 안 그래요? 적어도 김용재는 사기는 안 치잖아. 다른 쓰레기들처럼. 천지의 쓰레기들이야, 진짜. 천지의 사기꾼들이고 쓰레기들이에요, 진짜. 11.43 급등 VI 발동. 점심값 벌었으면 만족해요. 보라 지금 보라탈 그거 들어갔잖아요. VI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매도가 안 되지. 이따 매도가 되지. 예약 체결 받아가지고 지금 매도 안 되죠. 와, 이게 급등 VI가 뭔지도 모르고 매매를 한다. 진짜 환장할 일이다. 진짜 왜 그래? 그러지 마소. 뭐 초록뱅 컴퍼니 뭐 목표 아니 손절가 아직 안 왔잖아. 손절가 안 왔으면 그냥 들고 가면 되지 뭐. 쫄지 마. 괜찮아. 손절가 오면 손절하면 되고 손절가 안 오면 그냥 들고 가면 되고. 보라탈은 다 얼른 팔고 돈 챙겨라. 바깥 벌었잖아. 11% 넘, 매수가 대비 11% 넘게 올랐구만. 솔직히 상갈 확률은 보라탈보다 우진이 더 높아. 솔직히 얘기하면 상갈 확률은 보라탈보다 우진이 더 높다고. 우진 봐봐. 저거 오늘 크게 움직인 자리야. 또 사라 또 우진 지금. 사지 마. 그냥 봐봐.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사지 말고 우진 한번 봐봐. 오늘 오후까지. 쟤몇 프로까지 오늘 치고 올리나. 우진 오늘 엄청 크게 터질 자리야. 신기하죠? 신기하죠? 아니 도대체 용재형은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분단위로 저렇게 종목을 뽑아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9시 장 시작하자마자 9시에 종목 하나, 9시 1분에 또 종목 하나, 9시 2분에 종목 하나, 분단위로 종목들을 찾아내는 단타 종목들을 신기하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 못할 거면 단타 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스킬까지 안 나오려면, 이 정도까지 못 나올 것 같으면 애초에 단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설픈 환상을 갖고, 제발.
저도 맨날 이렇게 종목하는데도 맨날 손절 나오는 거 봐봐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단타가. 개인 투자자들은 단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초록백 컴퍼니. 초록백 컴퍼니는 솔직히 50대 50이다. 초록백 컴퍼니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50대 50이에요. 저 우진하고 보라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추천을 드렸는데, 초록백 컴퍼니는 50대 50이야, 저 자리가 지금. 급등이 나오거나 조정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 자리인데, 오후까지 한번 지켜봐야죠. 댓글 보세요, 댓글. VIP 가입하실 분들은 1년에 100만 원이니까, 제발 좀 이상한 종목들로 매매하지 말고, 괜찮은 종목으로 좀 끌고 나가는 매매를 하세요. 댓글 보시게 되면 회사 전화번호하고 나와 있으니까, 1년에 100만 원이면 월 8만 원 꼴인데, 뭐 8만 원 아깝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고, 종목 상담 안 됩니다. VIP 가입하셔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개인 종목, 보유 종목 상담 안 해드려요. 금감원 법에 보유 종목 상담은 법으로 걸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른 업체들은 다 하죠. 그게 왜 그러느냐? 다 사기꾼들이어서 그래요. 그래야지 회원들 가입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불법입니다. 엄연히 금감원에 나와 있는 규정이에요. 유사 투자 자문 업체들은 절대 종목 상담 1대1로 하지 말아라.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요. 애미야, 몸이 많이 아프다. 애미야, 몸이 아프다. 오늘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우진이 될 거야. 한번 봐봐요. 그냥 구경해. 왜 용재형이 오늘 우진이 크게 간다고 얘기를 했을까? 공부를 하란 말이야, 공부를. 언제까지 남이 떠먹여 주는 거 먹을 거야? 어? 왜 용재형이 우진이 오늘 크게 간다고 얘기를 할까?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일까? 어? 생각을 하란 말이야, 생각을. 돈만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언제까지 남이 떠먹여 주는 거 먹기만 할 거야?
감 아니었냐고? 그치. 단타는 늘 그렇지만, 50%의 감과 50%의 분석으로 들어가는 게 단타야.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여러분들도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주식 잘하는 뭐 사람들 보면, 야, 용정은 뭐, 특별한 기술이 있고, 특별한, 지표를 보고, 보조 지표만 하더라도 바글바글 하잖아요? 바글바글 할 거예요. 근데 저 쓰는 보조지표 단한 개도 없어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면, 보조지표를 쓰는 게단 하나도 없어요. 저 생차트 보고 합니다. 생차트. 보조지표 안 봐도 돼. 나도 한때 보조지표에 목숨을 거는 그런 때가 있었었지. 보조지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면서 보조지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공부를 했을 때가 있었지. 22년을 주식판에 있으면서 그 보조지표를 다 보면서 느낀 결론은 뭐냐? 아,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뭐, 보조지표 잘 맞는 사람들은 맞겠지만, 일단 나는 안 맞았어. 단타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뭐, 단타해서 빨리빨리 돈 벌고 싶죠? 그 마음 이해해요. 왜냐, 저도 그랬으니까. 주식 처음 할 때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한해 동안, 작년에, 작년 한해 동안 얼마 벌었어요, 다들? 원금 대비 100% 수익 난 사람 있어요? 뭐, 물론 있을 수도 있지. 작년에 시장이 너무 좋았으니까. 근데 작년에 여러분들 수십 번, 수백 번 단타치고 매매해봤자, 그냥 삼성전자 작년에 한번 사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렸으면 100% 수익 먹었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단타는 정말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안 건드리는 게 산책이에요. 근데 좋은 종목 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나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얼마나 속 편해요. 안 올라가면 언젠가 올라가겠지. 가만히 기다리면 되잖아. 제가 추구하는 개인들의 매매는 그런 매매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여러분들이 뱁새 따라가려고 하다가, 아니,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가 다리 찢어진다니까요. 제가 뭘 말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뭐 유튜브에서는 지금 뭐 시청자가 124명밖에 없어요.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124명밖에 없는데, 저희 홈페이지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4,000명 가까이 되십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4,000분 가까이 계세요. 저희 홈페이지는 AP투자연구소라고 네이버에서 치시면 나와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치시면 나오고,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보세요. 무료 추천 종목에서도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진 크게 가는 자리라니까.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계속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우진 구경하고 계세요.
와, 이놈의 백신 사람 전부 다 죽이네, 진짜로. 10시까지만 할게요, 10시까지만. 10시까지만 하고 방송 마무리 할게요. 용재형, 어제 휴대폰 부품주 추천했다고 카톡 왔었는데 무슨 종목이야? 말해주면 안 되지. 우리 VIP 종목 나간 건데. 그거 말해주면 안 되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형이 대신 VIP 종목 하나 줬잖아. 코스메카 코리아 줬잖아. VIP 종목 하나 제가 무료로 드렸죠. 코스메카 코리아. 그냥 저런 거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 보라니까? 어? 한 6개월만 들고 가서 한 50%는 먹겠다. 어? 테마주 검색기 맥 버전 안 나와요? 테마주 검색기 맥 버전 있는 걸로 아는데? 검색 안 돼?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AP 테마 검색 한번 해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안 나오나? 아니요. VIP 가입해도 미국 주식 안 나갑니다. 저 미국 주식 잘 몰라요. 미국 주식은 안 합니다. 아무튼 시청자님들 죄송해요. 제가 어저께 2차 백신을 맞는 바람에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방송을 함에 있어서 조금 흐트러진 모습이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오늘 방송은 10시까지만 하겠습니다. 10시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큰일이네. 내일은, 방송이 두 개나 있는데. 유튜브에서 개천에서 용재 난다 치게 되면, 개천에서 용재 난다. 개천에서 용 난다 아니에요. 개천에서 용재 난다 검색하시게 되면, 제 개인 채널이 나옵니다. 내일은 개인 채널에서 10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내일 거기로 들어오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개천에서 용재 난다입니다.
맥버전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응? 윈도우, 아이폰, 안드로이드는 있는데 맥버전 없는 것 같다. 미안해. 초록백 컴퍼니 입질 들어오냐? 어찌냐? 초록백 컴퍼니 입질이 들어오냐? 목표가가 얼마냐? 초록백 컴퍼니가. 목표가 1845원이네. 초록백 컴퍼니 1845원이 목표가니까 1845원 나오면 다 팔아요. 네, 매수가 아래면 사도 됩니다. 아, 휴캠스가 못 움직이네. 휴캠스 손절가 아직 안 왔으니까 휴캠스 들고 가시는 분들은 손절가 찍기 전까지는 보유하세요, 휴캠스. 아시겠죠? 저 휴캠스가 요소수 관련주여가지고, 요소수 관련주여서 휴캠스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치면 쫙 올릴 것 같은데, 휴캠스도. 요즘 요소수 때문에 난리여가지고. 휴캠스 어제. 휴캠스는 어제자 추천주예요. 그러네. 초록뱅 컴퍼니가 손절가가 1700원인데 1695원까지 한번 내려왔었네. 아씨, 이거 왜못 봤지? 죄송합니다. 자, 다시 좀 적어드릴게요. 초록뱅 컴퍼니 손절가 5원 차이로 살짝 건드렸었는데, 손절가 조정 좀 할게요. 1650원 볼게요. 1650원. 브이아이피 가입하실 분들은 회사로 전화 주세요. 여기 회사 그 밑에 내려가면 회사 전화번호 나와 있잖아요. 댓글에 있잖아요. 18336014.
무료 추천 종목에 동종주는 잘 없던데 이유가 있나요? 동종주를 제가 안 건드리죠. 동종주는 안 해요, 제가. 네이트온 확인해라. 솔직히 초록뱀은 50대 50이야, 진짜로. 초록뱀은 50대 50이야. 저기서 미친 듯이 올리던가 조정을 받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나도 50대 50이야, 저거. 초록뱀 컴퍼니. 소장님, 오늘 가입하면 100만 원인 거고 종목은 언제부터 받아볼 수 있나요? 또 어떻게 주시는지가 궁금해요. 오늘 가입하면 100만 원이 맞고요. 종목은 오늘 아마 신규 종목은 없을 거예요. 신규 종목 내일 아니면 뭐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나갈 때 나가게 될 거고 어떻게 주시는 건지 궁금해요. VIP 방이 따로 있어요. 그 VIP 방에 입장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메시지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무료 추천 종목 댓글에다가 제가 VIP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올려드릴 거니까 지금 좀 보도록 하세요. 글 올려드릴게요. 제가 좀쓴 글을 좀잘 읽어보세요. 영상 2개 올려드릴 거니까 영상 내용을 좀 보도록 하세요. 제가 어떤 식의 매매를 추구하는지 영상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에다가 지금 올리고 있어요. 할부가 되죠, 당연히. 카드 할부 되죠, 카드로 하시는 분들은. 카드 할부 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어요. 코스메카 코리아. 저희 VIP 종목이기도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높게 평가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잘 지켜보세요. 관심 종목에다 코스메카 코리아 집어넣어놓고 쭉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운 좋게 최근에 가입해서 케이지 케미칼 수익 크게 봤습니다. 소장님 사랑해요. 나도 케이지 케미칼이 그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랐다. 나도 케이지 케미칼이 그렇게 추천하자마자 빠르게 올라갈 줄 몰랐다.
가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랐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대단한 놈의 사기꾼들. 여러분들, 하루에 맨날 그 문자 날라오는 거 받아보시죠? 어? 뭐 무슨 투자 클럽입니다. 뭔 투자 클럽입니다. 뭐200%갈 종목 있습니다. 300%갈 종목 있습니다. 어? 종목을 원하시면 답장 주세요. 아니면 오후 6시 넘어가지고 무슨 종목 상한가 내일 한번 지켜보세요. 어? 그런 문자들 많이 받으시죠? 전화도 많이 받고. 걔 사기꾼 놈들이야, 다. 진짜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300%, 400%, 500%갈 종목 있으면, 그거를 회비 겨우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하겠어? 아니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작전이다, 우리가 세력이다, 또뭐 증권사하고 연결되어 있다. 어? 다 사기꾼들이, 다 사기꾼들. 천지에,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에 낚여가지고 여러분들 피 같은 돈 가입하지 마세요, 진짜. 천재 사기꾼들이에요. 이게 합법적인 보이스피싱이라니까, 완전.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 내년에 10월 달에 이 김용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플랫폼이 내년 10월 달에 나올 건데, 우리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전 유사 투자 자문업들, 증권 정보 업체들 다 갈아 마셔버릴 겁니다, 제가.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이 사기꾼 놈의 새끼들. 우리 플랫폼만 세상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월 49,900원. 지금 가격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월 49,900원을 할지, 55,000원을 할지 결정은 안 했는데, 아마 그 금방이 될 거예요. 월 49,900원에 여러분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제가 인도해 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하나 못하나. 아마 우리 업체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전 유사 투자 자문 업체들 다문 닫아야 될걸? 이 김용재가 이 플랫폼이 그 플랫폼이요? 그거 월 49,900원 받을 거라니까. 그 플랫폼은 49,900원이에요. 월 이용료. 대한민국에 이도 없는 플랫폼이 될 겁니다. 아마 저희 플랫폼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진짜 전국의 개인 투자자들 진짜 선물 싸들고 저한테 달려올 거예요, 정말로. 이런 회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기다려 보세요. 1년 금방 갑니다. 1년 금방 가요. 저뭐 먹고 사냐고요? 저잘 먹고 삽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알아서 잘 먹고 사니까. 회사 매출이 좀안 나오면 개인 매매로 돈 벌면 되는 거고.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걱정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 1년만 기다려보세요. 진짜 제가 만들고 있는 이 플랫폼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진짜 대한민국의 전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 저희 회사에 찾아와서 정말 고맙다고 절을 하실 거예요, 정말로. 지금껏 대한민국에 단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증권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새로운 세상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좀만 있어 보세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 플랫폼 만들고 인력 구성하는데 지금 예상 금액이 약 30억 정도가 들어요. 진짜 30억 정도가 지금 예상 소요 금액이에요. 프로그램 개발비가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요, 인력이. 제가 만들려고 하는 플랫폼이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비가 어마어마하게 깨져요, 달달이. 한 30억 정도 들어갈 예상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들 거예요.
왜, 솔직히 이거 플랫폼 나오게 되면 30억 들어간 거한 두세 달이면 다 뽑아요. 두세 달이면 다 뽑습니다. 왜냐, 그만큼 여러분들은 저희 세상에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49,900원에 진짜 눈 돌아가실 거예요. 야, 49,900원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희는 이용자 10만 명 모으는 게 목표예요. 제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이용자 10만 명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5만 원 잡고 10만 명이면 얼마예요? 월 매출 50억이에요. 월 매출 50억입니다. 10만 명 이용자 확보하면. 참고로 리딩하는 업체 아니에요. 참고로 리딩하는 플랫폼 아닙니다. 리딩하는 플랫폼은 아닌데 리딩하는 거하고 다름이 없는 그런 플랫폼이야. 좀 기다려 봐요. 제가 이 유사 투자 자문 업체들 대도 않는 것들 다 공중분해 시켜버리고 이 사기꾼 놈들 다 없애버릴 거예요. 제 평생의 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뱀 올라오고 있네요. 좀잘 가라. 초록뱀은 근데 불안불안하다, 저게. 저 자리가 지금 초록뱀이 50대 50 자리라.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요. 아이고, 착신아. 네, 18336014로 전화 주시면 돼요. VIP 가입은. 카카오페이는 나락으로 가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또,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결과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 그런다면, 오늘은 총세 종목 들어갔어요. 우진, 초록뱅 컴퍼니, 보라티알, 이렇게 세 종목 들어가서, 우진과 보라티알은 수익 실현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초록뱅 컴퍼니를 들고 있는 중입니다. 초록뱅 컴퍼니 목표가, 손절가, 올려드렸으니까 가격대로만 진행을 좀해 주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우리 시청자님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어야 될것 같아요. 백신 2차를 맞았더니 몸뚱아리가 지금 용재야 힘들어라고 계속 저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 좀 쉬자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쉬면서 주식창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VIP형 1년에 100만 원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1년에 100만 원, 저 뭐, 여러분들께 300%, 400%, 500% 이런 수익 못 안겨드려요. 저는 작전 세력 아는 사람들도 없고, 그런 종목들도 모릅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아, 이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이다. 끌고 나가면서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니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환상을 갖고 가입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